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여름을 보냈는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가오는 9월과 10월에 여러분께 또 어떤 선물을 드릴지 저의 노력의 결실들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제까지 초코파이 특강을 마무리했습니다. 초코파이 특강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기능사 필기 특강으로서 수강료 대신 초코파이로 수업료를 내는 그런 특강입니다. 정확하게는 2018년도 이후부터 계속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수강료를 초코파이로 주시고 다시 그 초코파이를 저희가 모아서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내놓는 그런 특강이 초코파이 특강입니다. 올해 시작할 때 제가 꼭 거르지 않고 초코파이 특강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특강까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일에 저는 이제 대구 학원도 가고, 울산 학원도 가고, 서울 학원은 저희 송건웅 강사가 가고, 대전 학원까지 마무리하면서 모든 특강이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특강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이 영상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월부터 시작된 여름이 저에게는 제법 뜨거웠습니다. 저는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사실은 매주 약 4주 동안 계속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7월 말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분들에게 현장 직무연수라고 해서 여기 세종에서 제가 PLC 관련된 교육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첫째 주에 가는 주에는 전주에 가서 전주 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에서 폴리텍대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8월 둘째, 셋째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종시에서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분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정말 다들 즐거운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어서, 사실은 교육하면서 조금 힘든 것도 있었지만 더 많이 배우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교육적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교육에도 참여해 주신 모든 교사분들과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준비하고 있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변전 교육센터가 될 것입니다. 저희 다산에듀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현장 관련된 직무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넓힐 수 있을까, 더 깊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결실로서 이제 수변전 교육센터를 준비했고요. 마지막 준비 중입니다. 간판도 달고 있고, 그리고 내부 시설도 이제 마지막 정리 중이어서 오는 10월 9일에 여러분께 그 노력의 결실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께서 아마 전기기사나 관련된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은 협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수변전 설비와 관련된 더 적극적이고 더 활동적인 그리고 더 참여 중심적인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께는 아마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이 교육과정이 꽤 괜찮은 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직접 유지 점검하는 포인트들을 알려드릴 테고, 그리고 직접 퓨즈 교체라든지 아니면 점검들을 수행해 봄으로써 전반적인 수변전 설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능동적 대처나 아니면 무엇보다도 더 안전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마지막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 관련된 설비가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제가 또 그곳에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약 2주 후에는 직접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장소와 그리고 설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번 여름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연속되는 교육 일정도 있었고, 8월 말에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경기도의 농업시설을 담당하는 스마트팜 정책을 시행하시는 분들과 함께 1박 2일의 교육을 지내게 되면서
저도 사실은 어느 때는 많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반대편에서는 아, 제가 이분들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더 많이 배우는구나.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리고 매 시간 함께 하는 것을 얼마나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가을이 있을 테고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여드린 이몇 가지 사항들을 이제 잘 준비하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가을만 하더라도 저희 다산이 뒤에서 보여드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변전 교육센터도 보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산 전기 학원의 또 다른 지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겨울 12월이나 1월 정도에 여러분께 새로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산 에듀에서는 기사 분야에서 저희 다산 에듀의 새로운 강사분들의 전체 강의가 오픈됩니다. 저희 다산 에듀의 1세대 강사들은 전병칠, 최종인, 이재현, 그 다음에 이창선 이런 강사가 저희의 1세대였다면 저희의 2세대 이우순, 그 다음에 송건웅, 그리고 권동성, 남민수 이 2세대 강사들의 강의가 지금 거의 막바지 준비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강의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시간이 곧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 시간도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를 했으니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고, 24년도 1회 기사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희 다산의 뒤에 강의, 그 다음에 다산의 뒤에 새로운 교재를 아마 기대하셔도 정말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여러분들의 공부를 더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다산 패스가 있습니다. 저희 다산 패스는 태블릿 PC와 함께 휴대폰으로 CBT 시험을 볼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이 조금 더 역량 강화가 되어서 이미 충분하게 문제 해설 그리고 해설 영상까지 들어있지만 이 부분이 더 보완된 시스템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컴퓨터로 보셔도 아주 최근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 또 마무리해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다산 에듀가 설립되고 오는 과정은 약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요. 이때이때마다 어떻게 고비를 좀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 걸어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사실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주신 의견들이 바로 그 힘을 만들어냈고 그 의견들로 하여금 계속 저희도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아주 특이한 의견도 주시고 어떤 때는 아주 정말 정말 냉정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들이 돌이켜보면 다 저희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고, 때로는 고객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 동반자분들께서 주신 의견들이 굉장한 아이디어가 돼서 저희의 일들이 더잘 되도록 수행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항상 저도 그런 부분에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제가 또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리고 더 적절한 전기 교육을 쉬운 문턱을 넘어서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게 할지 관련된 저희가 노력들도 계속 할 테고요. 저희 다산에듀 평생교육원에서도 계속 실무 과정들을 개발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께서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은 딴 이후에도 관련된 실무 역량을 지속해서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걸어갈 길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 응원을 부탁드리고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댓글들을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는 것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다 읽어는 봅니다. 다 읽어는 보고 사실은 저도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개선돼야 되겠구나. 아, 이런 의견이 이래서 합리적이고
어떤 의견은 아 지금 바로는 문제 해결이 되진 않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맞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읽을지 그것에 대해서보다는 느낀 그대로 또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 회사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 모두 다 건전하게 생각을 하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활발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노력한 성과가 있고 그리고 전기 교육에 있어서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할 때 여러분께 성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항상 다산이들도 많이 채찍질 해 주시고 저희가 지난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것처럼 앞으로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더라도 계속 더 뜨거운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여러분께 제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전기 공부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기 공부 처음 할 때 일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걸 좀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 그 시간이 어렵고 약간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여러분께 즐겁게 다가오기를 바라고 관련된 그런 즐거움의 곁에 저와 함께 저희 다산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